역대 2위의 재산 피해를 낳은 2003년 태풍 매미. 매미만큼 강하다는 9호 태풍 마이삭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예측 경로가 또 다르다고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9호 태풍 마이삭. 우리나라 기상청은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부산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예상하는 상륙 지점은 좀 다른데요. 먼저 미국은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에 상륙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기상청 예보보다 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일본은 미국보단 조금 오른쪽인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에 상륙할 것을 예상했고요. 진행 경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은 동해안을 따라 북상을 예상했지만 미국은 대전과 대구 사이를 지나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상륙 지점은 달랐지만 진행 경로는 우리와 비슷하게 예측했고요. 지난 8호 태풍 바비 때는 노르웨이 기상청의 예상이 맞아 기상 망명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마이삭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는 12,000여 가구가 정전됐고 8명이 다쳤습니다. 기상 이변과 수집되는 정보 차이로 국가 간 예측은 좀 다르지만 한미일 기상청 모두 공통적으로 당부하는 건 태풍 마이삭에 대한 철저한 대비였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